안녕하세요. 저는 밥빠카를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이 17년 차, 그리고 그림 독학한 지는 7년 차 되는 다자녀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발급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관공서에 강의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아이도 다자녀를 키우시고 정말 시간이 진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만한 거 어떻게 다 하셨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책 제목에 새벽 2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 새벽 2시라는 거는 작가님한테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 새벽 2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사실 좀 울컥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의지로 이렇게 뭘 선택할 때 부모님의 의지로 했다가 결혼 후에는 이제 육아를 해야 되니 하고 싶은 걸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회사를 다니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이제 새벽 2시까지 그림을 그린 때는 정말 무아지경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본 적은 없는데 또 새벽 2시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태어나서 제가 살면서 정말로 원했던 걸 했던 시간.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애들을 재우고 나면 10시 정도, 1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고 2시, 3시까지 그림을 그려요. 정말 쉬지 않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10시부터 이제 2시, 3시까지 하신다는 거군요.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새벽 2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군요. 아이를 이제 재우시고 같이 이렇게 주무셔가지고 2시에 일어나서 애들 잘 동안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애들을 10시 재우시고 10시부터 이제 2시나 3시까지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가님이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왜그 그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상황 때문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어려울 때마다 그림을 그리면은 그게 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뭐 눈동자는 어떻게 그리면 더 예쁠지, 머리카락은 어떻게 하면 머릿결을 더 생생하게 그릴지, 뭐 피부 색깔은 뭘 선택할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은 현실에 있는 어려움이나 뭐 힘든 점 같은 거를 잊을 수가 있어서 그림을 꽤더 집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법학과를 이제 전공하셨잖아요. 그 이게 뭐 어릴 때부터 뭔가 그림에 흥미나 소질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잘 그린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뭐 따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잠깐 다니긴 했지만, 그 이후로 뭐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그때 잠깐 배우고 그때는 이제 학교 수업에서 그냥 미술 하는 정도. 그래서 대학 때까지 하시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시면서 다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럼 그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처음엔 어려움은 어렵다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 그냥 처음부터 너무 설레고 재밌었어요.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그럼 그게 진짜 놀라운 게 지금 제가 그책 프로필을 보니까 전시회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로 어떤 전시회 하셨어요? 전시회라는 걸 처음 전 독학이니까 전시회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이제 우연히 만난 아르레 카페라는 사장님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이랑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그림을 좋아하고 또 엄청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분이 전시회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전시회예요. 저는 화가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작가라고 해도 괜찮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처음 전시회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럼 그몇몇 점을
하신 거예요? 전시회 때? 첫 전시회 때? 그 첫 전시회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네네. 전 전시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제가 그린 뭐 연습 습작까지 네네. 몽땅 다 갖고 갔더니 곡 사장님이 놀래시는 거예요. 이거 다 거는 거 아니라 다 거는 거 아니라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유에 같은 테마만 이렇게 거는 거다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몰라서 제가 갖고 간 거 다 네. 걸어주셨어요 그분이. 그 몇 개나 됐어요 그게? 한 50개 된 거 같아요. 50개요? 그러니까 좀 좁았죠 막 이렇게 겹쳐지기도 하고 네네. 막 그랬는데 그분이 좀 그분 덕분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하시면서. 또 그림 실력을 초등학교 때 이제 배우고 끝난 멈춰버린 그림 실력을 키워가지고 이뤄내신 거잖아요. 네. 아니 이거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만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네. 그림을 그린 지 한 7년 정도 독학한 지 네. 7년 정도 됐는데 네. 그리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가 그래 내 꿈은 어쩌면 처음부터 화가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나도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어. 화가가 네.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점점 꿈이 이제 굳어지면서 네. 점점 그러니까 조금 틈만 나면 네. 이제 그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그릴까 오늘은 네네네. 시간이 나면 뭘 그리지? 집에 가서 정말 피곤해 지쳐 쓰러질 법도 한데 애들 다 네. 재우고 나면은 네. 또 그림을 또 제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화가가 되고 싶은 꿈. 화가로 유명해지고 네. 화가가 되고 싶고 내가 네.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네. 내가 어려울 때 그린 그림들을 보고 사람들이 또 뭐 위로도 받았으면 네. 좋겠고 뭐 이런 꿈 그런 꿈들 덕분에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몇 년 차 때 그 생각 드셨어? 나도 내가 화가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전시 첫 번째 전시하고 나서 네. 야, 아니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림도 팔셨더라고요. 네. 이 그림을 저는 이제 팔았다는 건 완전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누군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어떻게 팔리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팔로워가 100명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팔로워 수에 연연하지도 않았죠. 사실 그림 그린 지도 네.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을 새벽에 그림을 그리고 약간 숙제하듯이 네. 오늘은 이런 그림 올렸다 이렇게 올리곤 했었어요. 근데 네. 어느 날은 이제 저는 1분 1초가 정말 아까웠거든요. 새벽 시간이. 근데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반말리라는 가수를 그리고 싶었는데 네. 정말 멋있잖아요. 네. 멋있는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네. 안 되고 그려지지도 네. 않고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소묘로도 그려봤다가 근데 네. 한 서너 장 그렸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대로 자기는 너무 아깝고 또 오기도 생겼고 그래서 네. 그럼 아예 네. 크레파스로 자유롭게 네. 표현해 보자. 그래서 크레파스로 쓱쓱쓱 그리고 그래 완성했어. 그리고 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네. 다음날 DM이 딱 하나 와 있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네. 이 반말리 그림을 사고 싶다. 그래서 저 맨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왜? 그래서 이 자세히 보고 막 네. 그 상대방 인스타그램에도 네. 가보고 그랬는데 네. 그 큰 가게, 유명한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레게 관련 가게 운영하시는 네네. 분인데 그래서 그림을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그때 꿈만 같았어요. 그쵸. 네, 꿈만 같아요. 처음으로 팔아서. 제가 직접 액자에 넣어서 네. 직접 포장해가지고 네. 갖다 그려드렸어요. 직접 들고 가신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림 중에서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렸던 때가 있으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네. 왜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의 모습 그리신 거예요? 저는 네. 아버지도 담배를 안 피우시고 네, 네. 주변에 담배 피우는 분이 없어서 사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길거리 외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 네. 피우는 거는 굉장한 이제 반항이다 이런 그쵸. 의미를 네.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조금 사실 육아하면서 회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나름대로 화가 날 때 네. 반항하는 내 나름대로 반항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네. 약간 화가 날 때 내 뜻대로 네. 뭐가 안 될 때 그럴 때 좀 그렸.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를 피는데. 네, 저는. 작가님은 담배 피는 사람이 뭔지 네, 그렸군요. 네. 그럼 그때 그렇게 담배를 이제 피는 그림을 그렸던 게 몇 장이나 그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되게 많이 그렸어요. 거의 그림은 모든 그림이 다 담배 피는 오, 그림이었고, 네네. 한 완성작이 네. 한 달에 두세 개는 나왔으니까. 아. 한 20~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담배. 그럼 이제 그 담배 피는 그림만 너무 그리면은 뭐 가족분들이나 뭐 주변 분들이 아, 너 왜 그렇게 뭐 담배 피는 모습 막 그래. 이게 뭐 사실은 뭐 제 편견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반응 없었나요? 그 주변에 좀 걱정하더라고요. 왜 그래? 사회에 네. 불만이 많구나. 네, 네, 네. 막 그랬는데. 네. 아니,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네. 더 이렇게 마치 나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뭐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그리고 또 제 그림을 그리는 모습, 그 그림 그릴 때는 이제 또 어차피 근데 새벽에 그리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나서는 다 웬만하면은 가족들이나 이제 보지 않게 아, 다 집어넣거든요. 아, 안에다가. 아, 네. 네. 그 가족들은 잘 몰랐겠네요. 네, 가족들은 네, 가족들은 잘 몰랐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 이렇게 이제 그 지금까지 그림을 그렸던 거는 뭐 대부분 이제 뭐 어떤 그림을 따라 그리고 이런 게 많았나 보죠? 네. 그냥 그러면 이제 뭐 유명 화가의 작품을 내가 똑같이 그려 보자 해서 그걸 뭐 컴퓨터 모니터나 뭐 스마트폰에 띄워놓고 그걸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 그 그릴 때는 네. 이제 뭐 네, 사진 유명한 작가들 그림을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놓고 네, 네. 이렇게 책상에 놓고 네.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만의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으셨다고. 네, 네.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네.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네. 해서 똑같이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만족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영국에 있는 대학원에 그림 관련해서 네. 배우고 싶어서 네. 입학 허가를 신청을 하고 네. 그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청서를 안에 네. 무슨 그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구체적으로 쓰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나는 보고 그리기 그린 것밖에 없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걷다가 제가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그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제 강점이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표현이 필요하구나. 네네. 어디 세상에 내가 화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네네. 나만의 스타일이 필요하고 내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때 깨닫고 네. 그때부터는 좀 그쪽으로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유학까지 가실 생각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때 사실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회사 생활이요? 예, 가족도 아팠고, 남동생도 아팠고, 네네네. 친정 아빠도 아팠고, 네네.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네네. 회사도 다녀야 되고, 네. 회사에서도 또 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런 게 한꺼번에 닥쳤어요, 정말. 한꺼번에. 한꺼번에 닥치니까 이게 네.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맨날 그때 울고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네. 근데 아이들도 저한테 더 케어를 많이 못 받았죠. 그때 제가 힘들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를 보니까 네. 아이들이 점심도 못 챙겨 먹고 또 막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에 있어서 네. 맨날 맨 마지막으로 나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 아이들을 네. 더 돌보고 내 소중한 가족을 돌보고 나를 네. 돌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영국 유학을 결심을 하고 네.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네. 유학원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방법을 좀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그 입학원서를 쓰고 신청서를 네. 쓰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트폴리오도 뭐 학원이나 이런 데를 권유를 해주셨었는데 네. 제가 학원 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혼자 독학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운이 좋게 네. 런던에 있는 좀 유명한 네. 대학원에서 프리마스터 과정에 거기서 네.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신나는 네. 너무 신났죠. 네, 네.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갈 네. 생각에 네. 그리고 저 역시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네. 정말로 그쵸. 전문적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쵸, 그쵸. 생각에 네. 정말 신이 났었죠. 네. 근데 이제 못 가셨죠? 결국. 네, 그런데 네. 결국에는 못 갔어요. 왜냐면은
하늘의 뜻이었는지 그렇게 학교 통지서를 받고 아이들 초등학교 그곳에서 지낸 숙소랑 초등학교를 알아보고 이제 비행기표만 끊으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좀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임신한 거예요. 막내 아이를 가지게 돼서 네네. 남편 없이 거기서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정말 그거는 정말 못하겠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포기하게 됐어요.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유학의 과정들을 남편분이 적극 지지를 해주셨나요? 예, 남편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편이에요. 항상 제가 뭘 하든지 너의 행복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항상 지지해 줘요. 와, 그러면 이게 영국 유학은 그 무산이 됐으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국내 대학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셋째를 어쨌든 셋째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제 아이 막내 또 키우는데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크면은 이제 대학원을 국내 대학원으로라도 신청을 해서 국내 대학원에서 또 열심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지금 또 계속 천천히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진행은 안 돼요.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육아하고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계신 거고 이제 뭐 국내든 다시 뭐 해외든 다시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군요. 이걸 다 혼자서 해냈다는 게 아니 진짜 유학원 가는 거 사실 유학원 도움 받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걸 다 하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서 사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이 그림 그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로 이 모든 세상에 모든 것이 똑같이 왕도가 없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그림은 무조건 많이 그려봐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선천적으로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그런 사람들이 100장을 그리면은 정말 잘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보다 좀 선천적인 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한 200장 정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후자에 속하는 편이에요. 저도 좀 능력이 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이 항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연습. 그러면은 초보자 입장에서 뭘 따라 그리면 좋아요, 처음에? 처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만화, 웹툰도 괜찮고요. 웹툰을 따라 그리는 것도 괜찮고. 뭐 꽃을 좋아하면은 꽃을 사다가 이제 꽃을 여기다 이렇게 책상에 놓고 보고 그려도 되고 못 그려도 되니까 어차피 연습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얼굴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리는 거. 그래서 사람 얼굴 보고 그리기도 하고 가족들 앉혀놓고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유명한 연예인들 얼굴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초보자가 딱 그리면은 실물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10장, 20장을 그냥 그리다 보면은 뭐 전문적인 화가나 다른 그 전문가의 피드백 없이도 그림이 나아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그림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 그림을 그려서 올렸어요. 지적해달라. 상처 안 받으니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달라 이렇게 올리면은 댓글을 막 달아주세요. 잘 그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저는 조금씩 스스로 좀 고쳐나갔어요. 그럼 그 피드백을 어떻게 달래요? 방법을 저는 맨 처음에 그림을 사람을 그릴 때는 이렇게 얼굴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나서 눈, 코, 입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뭐 눈을 먼저 그리 왼쪽 눈을 먼저 그리고 오른쪽 눈을 먼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잡아주는 기본 스타일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까만 부분은 이렇게 벅벅벅벅 칠하지 말아라. 이렇게 까만 부분도 이렇게 옷 그렇죠. 그 결이 있죠. 결이 있으니 그런 거를 잘 보고 관찰하고 칠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진짜 순수 독학이네요. 진짜. 이제 그 그림도 이제 하나 뭐 스케치나든지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 스케치, 아크릴, 물감, 색연필, 뭐 동양화, 인물화, 일러스트 이걸 다 그리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 어떤 순서로 쭉 그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맨 처음에는 연필로 그렸어요. 네. 연필로 그리면서 네. 인물화를 이렇게 따라 그리다 보니까 네. 이제 나중에는 좀 알록달록 색을 넣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크릴이란 물감을 네. 알게 되었어요. 네. 처음에 아크릴이란 물감을 몰랐거든요. 뭐 유화, 수채화, 포스터 물감 이런 건 알았는데 네. 유화를 배우고 싶었는데 유화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하기에는 안 좋다는 거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안 마르고 네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대신 아크릴을 해봐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아크릴 물감으로 시작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그 어떤 인스타그램에 보면 또 색연필로 굉장히 네. 사진처럼 똑같이 잘 아, 그리는 네. 그림 되게 많잖아요. 네, 그쵸, 그쵸. 또 그걸 해보고 싶은 아, 욕심이 네. 생기더라고요. 아크릴을 네. 좀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색연필을 또 유체 색연필을 사다가 또 연습을 또 하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용인에서 열렸던 전국 그림 대회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거기서 그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그림으로 입상을 했었는데 오, 네. 거기 그 입상한 그림들을 전시하잖아요. 네. 갔는데 동양화 그림이 너무 예쁘고 매력이 있고 깊이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동양화 그림에서 아, 그럼 동양화 그림을 또 내가 해봐야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동양화 그림을 또 해보게 됐어요. 아, 그럼 모든 그림들 다 독학으로 하신 건가요? 예, 모든 그림을 다 독학으로 했고 네.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처음 시작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동양화는 네, 네.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종이 준비하는 것부터 막 염색도 해야 되고 아교도 먹여야 되고 말려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동양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가루를 아교에 먹여서 하는 것도 있고 네네. 튜브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종류도 되게 많고 방법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이 1일 그 무료로 네. 한 시간 정도 이제 약간 기초 알려준다는 네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그분한테 이제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분께 배워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저는 동양화만 딱 수묵화만 생각해가지고 화선지와 먹물이 있으면 그게 동양화 아니었나 했는데 동양화도 종류가 되게 많은가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동양화 물감으로 색칠을 하면은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크릴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종류, 현재 그리시고 있는 그 그림의 종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가장 제가 하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네. 싶은 건 동양화인데 동양화? 네. 근데 동양화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제 여건상 지금은 어려워서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하게 될 것 같고 지금은 계속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그냥 약간 그런 그림을 패드로 그리고 있어. 아 패드로도 요즘 많이 그리죠? 네. 아 그러면은 그 그림 중에서 가장 배우기 힘든 거? 난이도가 가장 높은 그림이라 할까요? 그런 건 어떤 종류의 그림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러스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일러스트는 네. 자신의 철학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네네. 그림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도 있어야 되고 네네. 막 이렇게 이런 게 뭐 혼연일체가 돼야 되니까 네네. 일러스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일러스트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뭐 컴퓨터로 이제 그 패드 같은 걸 그리는 그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물론 일러스트에도 뭐 여러 가지 네. 종류가 있겠지. 예쁜 네.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는 사람들도 네. 있겠고 그런데 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일러스트는 좀 네. 그런 일러스트, 약간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유머도 있고 인생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또 못 그린 그림도 아니고 네. 저는 좀 그런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어서 네, 일러스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잘 그린 그림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은 뭐 사실 뭐 피카소 그림 보면은 그게 왜 잘 그렸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뭐 추상화 보면은 그냥 뭐 먹물이나 뭐 물감 막 칠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몇십억 막 이렇게 낚시할 받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떤 게 잘 그린 그림이고 이게 뭐 어떤 게 비싼 그림인지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모른다 생각하거든요. 작가님은 화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가님 생각한 잘 그린 그림하고 네. 그렇게 비싸게 낚시되는 그림들이 왜 그렇게 비싸게 낚시받는지 그런 걸 좀 말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잘 그린 그림은 네. 그냥 작가가 되게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정말 썰어서 그려놓은 네. 그림.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못 그렸어도 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그림. 그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가의 만족도 높은 그림 네. 일종의. 네. 네, 내가 봤을 때 정말 네. 마음에 들고 만족하는 그림. 그런 걸 잘 그린 그림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런 추상화나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기하학적인 그런 네. 그림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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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초반에는 네.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처음에는. 네. 근데 그림을 계속 그리고 고민하고 네.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그림이 그리기가 정말 어려운 그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막 그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네. 막, 그냥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게 아, 네.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네.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런 그림이 정말 고수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 그리는 그림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지금 네. 그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막 색깔만 이렇게 한 색깔만 이렇게 쫙 해놓고 여덟 네. 개 팔리고 그런 네, 그렇죠, 게 좀 그렇죠. 이해가 안 네, 가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이해가 안 그렇죠, 가잖아요. 저도 네. 처음에 그랬고. 네, 네. 근데 그게 네.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네. 굉장한 고민을 하고 네. 뭐를 자신의 어떤 감정, 뭐 인생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작가들이 알아봐줬으면. 근데 이거를 네. 너무 뭐 직선적으로 뭐 네. 뭐 저 그러니까 제 그림처럼 뭐 이렇게 뭐 담배를 핀다던가 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먼 산을 바라본다던가 네, 네. 이런 거는 너무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제한하잖아요. 아 담배 피는 사람이면은 아 저 사람 뭐 불만이 많나? 이렇게 네. 좀 상상력을 제한하잖아요. 네, 네. 거기 그거에 그렇죠. 딱 국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굉장한 심오한 고민을 하고 네. 막 추상화를 그리고 나면은 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더 정말 고수의 경지에 이런 분들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네.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그 이제 뭐 우리가 흔하게 보는 뭐 추상화 같은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네. 그 화가의 뭔가 의도라든지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그림이 결국에는 네. 비싼 그림이 된다는 네. 거군요. 네. 아, 그럼 요즘에 그 뭐 워낙 재테크 바람이 불면서 뭐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그림 시장도 굉장히 좀 뜨거워지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그림 뭐 판매 시장이라든지 그림 뭐 경매 시장 이런 쪽도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은 사실 아직은 없고요. 네네. 그냥 저는 아직 노력하는 단계라서 지금 나중에 한 70살, 80살쯤 네. 되면은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좀 경매해달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꿈을, 그것도 이제 하나의 꿈이죠.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에게 이 그림의 의미는 뭘까요? 아, 그 질문도 사실 제가 좀 울컥했거든요. 네. 그리고 와, 한 5분 정도 네. 먼 산 바라보면서 네. 생각했어요. 네. 그냥 제가 힘들 때 늘 항상 힘을 준 정말 정말 고마운 존재. 네. 정말 힘들면 언제든 날 받아준 존재. 네. 그런 거예요. 그림은 저한테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네. 계속 그림은 계속 그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작가님의 그림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체성과 그게 나온 상태인가요? 정체성이 네.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완벽하진 않은 네. 것 같고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만들어가는 중이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네. 좀 느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지금 뭔가 작가님의 대표 그림이랄까요? 그런 건 이제 어떤 뭐 소재나 주제나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시고 계신가요, 지금은? 근데 자꾸 그림을 그리면 자꾸 담배 피는 그림을 담배 그리게 되더라고요. 네. 자꾸. 앞으로도 네. 그러지 않을까? 네. 약간 담배가 그 있을 수 있겠는데 그 가수 조용남 씨도 화투 그림 그려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작가님 약간 담배가 약간 시그니처 같은 느낌. 네. 네. 아, 그럼 그 담배 그림을 지금 남편분은 이제 알고 계신가요, 이제? 네, 알고 있어요. 뭐라 하시던가요, 남편분은? 그냥 어차피 행복을 네. 바라니까. 네. 근데 다른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처음에는 네. 다른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는데, 꽃그림 네. 이런 거 그리는 게 어때? 말했는데, 저는 꽃그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이 담배 피는 그림은 이렇게 더 슥슥 잘 그려지고, 꽃그림 왜 이렇게 어렵죠? 꽃그림 어렵죠. 네.
그 담배 피는 그 사람하고 담배를 같이 그리는 거죠? 예, 예. 그럼 에. 그 남잔가요, 여잔가요? 주로 여자가 많았어요. 아, 그전에는. 네네. 주로 여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네. 이제 반반? 그냥 봐서 좀 멋있게? 네네. 좀 그런 좀 파워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네. 좀 건들지 마라. 막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뭐 예술가들은 그 배가 고플 때 그 예술성이 폭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화가는 뭐 아티스트는 뭐 가난해야지만 뭐 좋은 그림 나온다 하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담배를 그리는 계기가 네. 아까 이제 뭐 스트레스가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좋은 그림이 나오나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작가님처럼 이제 사실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도 많이 키우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분들이 자기를 이제 잃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누구 엄마로 살아가거나 그냥 직장일 그거 하면서 점점 자신이 사라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누구나 정말 그런 분들도 좀 경력 단절되고 네.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많은데 집에서 네. 아이 키우면서 네. 좌절이 되고 이게 좌절이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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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네. 자신감이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꿈을 잃지 말고 네. 너무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식상한 네. 얘기라서 네.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좀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닭살 돋을 수도 있는데 네. 아니, 정말로 진심으로 네. 그게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의심하면은 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못 그리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걸까 바로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심 말고 네. 그림 하나 얼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도 네. 나는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어 네, 라고 네. 스스로 정말로 한치의 의심 없이 내가 나를 완벽하게 믿어주면 네.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 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